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몸을 조화롭게 만들어 건강을 이롭게 해주는 찔레나무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찔레나무는 한방약재로 가장 널리 쓰일 정도이고 열매뿐만 아니라 꽃과 뿌리 등을 다양한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산에 매우 흔하게 자생해 있어 누구든 쉽게 구해서 한약재로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결실하는 열매는 영실이라 부르고 한창 물을 익었을 때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이나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 영실은 약성이 우수해서 현재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열매 가격은 100g에 3만원, 600g에 7만원, 1kg에 15만원 정도의 판매가 될 정도로 가격이 매우 비싼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산에 가서 직접 채취해 사용하시면 가격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채취한 열매는 주로 효소나 술을 담그어 사용하게 되고 또는 차로 끓여 먹거나 가루를 내어 산재로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열매를 채취할 때는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도로변이나 오염이 심한 장소에서 채취를 하면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어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청정지역에서 채취를 하셔야만 자기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찔레나무 열매 맛은 약간 시거나 평한 편으로 위와 대장, 콩팥에 들어갑니다. 실험을 통한 열매에는 각종 비타민과 16종의 아미노산, 사포닌 성분 등의 항산화 성분들이 고루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과 전립선을 이롭게 만들어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고 면역력을 왕성하게 늘려서 노화의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뇨작용이 강하며 단백뇨와 신부전증 등을 치료하는 데 매우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특히 열매로 술을 담궈 마시면 남녀 호르몬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정력을 증가시켜 젊음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드는 회춘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꿀이나 설탕으로 열매를 발효시켜 먹게 되면 간장과 신장을 매우 조화롭게 만들어서 각종 성인병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국생명과학회지에 실린 영실의 페놀성화합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고 항균작용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염이나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90% 이상에서 균이 발견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는 20%, 중년은 70%, 노년층의 경우에는 9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실을 햇볕에 말린 후에 가루로 잘게 빻아서 1회에 2, 3g씩 물에 타서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30ml를 1회분으로 하루 2, 3회씩 20일 정도 응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유와 함께 복용 시에 흡수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하고 음주나 자극적인 음식도 멀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영실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DNA 산화와 효소 활성을 크게 감소시켜 주름살을 없애며 미백 효과로 인해 여드름과 잡티 등의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먼저 잘 익은 열매를 딴 후에 깨끗한 물에 씻은 다음 2일 정도 햇볕에 말려서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열매만 따로 분리해서 유리병에 절반 정도 넣은 후에 30도 이상 소주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꽉 밀봉해서 신선실에 저장해두고 5, 6개월 후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 숙성시키면 됩니다. 담금주는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되고 만약 몸에 좋다고 너무 과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따르게 되니 꼭 정량에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영실주는 신장 기능과 전립선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서 노인성 발기부전과 정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 사람들은 열매를 뜨거운 물에 달여서 먹으면 기력이 쇠약함을 충만할 수가 있었으며 원기를 회복하고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요도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고칠 수가 있고 성병으로 인한 남녀고환염과 질염을 치료하는 데 널리 쓰기도 했습니다. 찔레나무 열매에는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어 위장이 허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뇨, 메트포르민과 와파린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에 우려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심장이 약한 심근질환자는 담금주 사용을 금하셔야 하고 이 약초의 상호작용을 잘 염두에 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